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서 풍성한 웨이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피펌을 할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경화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앞전에 어떤 시술을 했던 어떤 DCO들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건강해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1 pH 9.5죠. 거기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히피펌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도포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컬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조금씩 늘어나죠? 네, 자, 이럴 땐 다시 한번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여기다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네. 자, 이제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전에 우리가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화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덜 됐다고 해서 시간 타임을 더 두는 것보다 저는 신선한 환원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시는 게 더 머리를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셨다가 연화가 덜 됐다 이러시면 신선한 환원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 해주세요. 자, 지금 pH 9.5짜리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탄력있게 굉장히 단단하게 건강하게 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보이시나요?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클리닝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로또 해서 했는데, 자, 잭을 빼신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이렇게 5초씩만 찝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디지털에 있어서 예, 자, 끝까지 내가 컬을 좀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활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컬이 어때요? 더 탄력 있는 히피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죠. 단백질 샴푸로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탄력 있게 많이 잘 걸렸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5초씩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 로또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